I just want you to know one thing. I'm not a monster. 怪物だれだ? 수락의 해부. 뭔가 괴물 보신 분이 있나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수락의 해부 지난주 금요일에 신촌 메가박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신촌 가실 일 있으면 신촌 메가박스 한번 가보세요. 저는 신촌에 있는 영화관에 CGV만 다니다가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메가박스. 좋더라고요. 되게 넓고 구조도 되게 독특해서 재밌었어요. 추락의 해부 3시간에 가까운 영화인데 저는 좋게 봤습니다. 약간 다큐멘터리 같아요. 프랑스 영화 보면은 최근에 본 프랑스 영화가 클로즈라는 영화인데 그 불어듣는 재미가 있거든요. 불어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만 불어의 어떤 그 발음이 정말 재밌습니다. 아름답고 그 몽글몽글한 발음과 그게 있어서 프랑스 영화 보면 항상 그게 재밌어요. 불어듣는 맛이 있어요. 영어도 좀 나와서 이 영화는 그 언어를 듣는 맛이 좀 있었고 영화 자체도 되게 재밌었어요. 좋게 봤습니다. 법정 영화. 그 영화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제가 느낀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는 너무나 명확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자기 마음도 다 알 수 없고요. 자기 마음도 모르니까 상대의 마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더더욱 알 수가 없죠. 마음도 그렇고 사실을 파악하는 데도 저희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가 되어버리면 기록된 것으로만 알 수 있는데 한계가 있죠. 기록은. 심지어 기록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서서 경험을 했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는 데에는 정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 아는 얼마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무조건 내려야 돼요. 인간의 많은 문제가 거기서 발생한다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아는 거는 적고 한계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판단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제 단적인 예가 재판이거든요. 재판에서 판단을 내리는 배심원,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인 거죠. 말하자면. 그 지점을 되게 잘 다루고 있는 영화여서 오히려 살아가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 여유의 방식이 내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하구나. 그러면은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마음의 여유, 내가 무조건 오라 라는 태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선물해주는 영화여서 되게 좋았고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연기도 훌륭하고요. 제가 오늘 생방송 썸네일로 걸어둔 강아지가 나오는데 강아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안내견인 것도 똑같네요. 렉스랑 강아지의 연기까지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그 아는 데엔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전달하는 주요 설정이 뭐냐면 주인공이 어린아이인데 맹인이에요. 그래서 안내견도 나오는 거고 맹인은 듣는 거, 만지는 거, 맛보는 거, 그러니까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으로만 세상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죠. 판단하기가. 그 제한된 정보, 하지만 판단 내려야 하는 상황에 그 친구를 가져다 놓으면서 이야기가 막 전개되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그러면은 어렵다, 조심하자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영화가 제시하는 명확한 해답이 감독의 시선이겠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주인공 꼬마의 어떤 후반부 대사로 펼쳐지는데 그게 되게 설득력 있고 좋았어요. 저는 그 결론이 어렵다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결론까지 제시를 해주는 영화인 거죠. 어떻게 보면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인공인 친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어떤 해답의 하나인 거고 그럼에도 여전히 답답하고 알 수 없고 이게 맞나 싶은 그런 감정은 끝까지 유지를 합니다. 그 찝찝함. 그래서 이 조율을 굉장히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아지가 실제로 팜도우상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팜도우상이 뭔가요? 그 연기하는 배우들에게 연기하는 강아지들에게 주는 상인가? 주제의식도 명확하고 해답도 있지만 여전히 물음표도 놓지 않는 그 구조가 너무 좋다. 이런 영화를 또 만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궁금하죠. 영화가 근데 좀 길어요. 그리고 호불호가 좀 갈릴 겁니다. 아마. 말씀대로 결말이 허무하지 않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쵸? 정말 마지막 장면에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게 맞나 싶은? 그래서 그 고민거리를 계속 유지하게끔 하면서도
나름의 대답을 가지고 있는 영화다, 작품이고. 라는 게 이 영화가 좋았던 점입니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괴물. 괴물은 사실 좀 본 지 오래됐어요. 극장에서 두 번 봤는데, 추천합니다. 괴물도. 그, 같이, 추락의 부를 같이 본 친구랑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괴물을, 나는 수환이랑 아까 채팅 열심히 쳐주던 그 친구랑 같이 봤는데, 그 친구도 괴물을 되게 좋게 봤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괴물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다. 왜냐면은 괴물도 제한된 정보,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타인이 괴물처럼 느껴지는 안타까움? 그 지점들을 이렇게 막 펼쳐놓는 그런 영화라서 그런 맥락에서 비춰봤을 때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연출은 전혀 다르고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만 어떤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공통분모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막 기억이 나네요. 괴물도 너무 좋으니까 꼭 보십시오. 영화를 좋아하신다면.